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가장 잘 나가는 회사는 지금 현재 딱 세 군데인데요. 여기 외에도 훈구과제, 아니면 하나손해보험, 또 삼성화재 몇 군데가 심장질환 진단비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험료, 보장면, 그리고 빅5 안에 드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이 세 군데를 집중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비사죠? 비사는 다 아실 거예요. 현대해상 3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일단은 심혈케어 서비스, 그래서 심장질환이랑 아무래도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쪽은 아무래도 부정맥 심부전증이 최초로 아무래도 탑재가 되었고요.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아무래도 좀 보장 범위 내에서 부정맥이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현대상이 업계 최초로 보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도계, 그리고 심장질환, 뭐 관성동맥,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질병코드 I49예요. 부정맥, 부정맥이 유일하게 보장이 됐죠. 자, 현대해상뿐만 아니고 훈구과제랑 하나손해보험,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3H손해보험 세 군데가 부정맥 심부전증이 보장이 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해상은 유병자 보험에는 탑재가 안 됐다. 왜냐하면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그 표준형만 이제 가입이 되고요, 유병자 보험에는 부정맥이 보장이 안 된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볼게요. 발작성 빈맥, 아니면 심방세동,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심부전증 아니면 심장정지, 그리고 I49의 부정맥이 보장이 가능했죠. 자, 그래서 몇 달 후에 KB손해보험에서 이 모든 게 포함한 심장염증까지 포함이 됐어요. 급성 심장막염, 아니면 심장의 기타질환, 그 급성 심근염, 쭉쭉쭉 왼쪽에 보시면은 이 모든 부분이 추가가 됐었죠. 하지만 KB손해보험의 단점은 뭐냐면 현대해상에서 보장이 되는 부정맥 I49가 보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정맥을 보장을 원하신 분들은 현대해상, 그리고 그 외에 심장염증에 대해서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KB손해보험으로 가입했죠. 또한 KB손해보험은 어린이보험, 유병자보험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장염증이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7일자로 DB손해보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KB손해보험에서 심장염증에서 보장이 됐지만 묶고 더블로 가!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심장 판막,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고, 심장 근육증까지, 심근병증, 여기 밑에 보시면 심근병증, 모두가 다 보장이 똑같이 심근병증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심장질환 수습에서는 이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해요. 모든 보험사가. 하지만 진단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진단비는 DB손해보험에서 I49, 현대해상에서 오로지 보장이 되는 I49 부정맥만 보장이 쏙 빠져있지만, KB손해보험의 심장염증 플러스 심장판막, 심장근육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KB보다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한화손해보험의 심혈관 특징이 있어요. 합산해서 심혈관 I20부터 25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인공소생, 거기 밑에 보시면은 I46부터 일단 50까지 보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훈구과제, 그리고 현대해상, 이렇게 해서 세 군데는 부정맥 심부전증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보면 노란색이 KB손해보험이잖아요. K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노란색 고유의 색깔인데요. 자, 심장질환 쪽으로는 I20부터 25까지 똑같이 보장이 가능하고, 근데 하나손해보험보다 보장 코드가 아무래도 질병 코드가 I30부터 33까지 좀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I38 심내막염이 보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일하게 보장이 되지만, 아무래도 하나손해보험에 부정맥 심부전증이 보장이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거 외에는 똑같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아니면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심부전증은 보장이 되지만 부정맥이 보장이 안 된다. 자, 왼쪽에 보시면 또 현대해상인데요.
현대상은 하나손해보험이랑 똑같이 보장이 똑같아요. I20서부터 2호까지 보장이 되고 또 I46부터 50까지 부정맥 심부전증이 보장이 가능하다. 자, 맨 왼쪽에는 신장질환 진단비에서 녹색이 DB손해보험이거든요. 저는 DB손해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지만 이번에 보장 내용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I20서부터 밑에 I50까지 전부 다 보장이 가능하고 단지 중간에 I49 아무래도 부정맥이 보장이 안 돼요. I49 부정맥 정말 손해율 높거든요. 그래도 원하신 분들은 현대나 한화 여기 없는 훈구화제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49도 중요하긴 하지만 염증계 질환 아니면 근육 그리고 신장 판막까지 고유 I20서부터 I50까지 전부 다 원해 단지 한 코드 부정맥만 빼놓고 그래서 범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고자 원하신 분들은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진단비에 의해서 수술비 각 회사마다 2대 질환 수술비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진단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2대 질병 수술비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 먼저 보장 혜택이 좀 약한 하나손해보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121대 수술비에서 일단은 뭐 급성 류마티스 그리고 만성 류마티스 그 허혈성 심장질환 다 10대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쭉 보시면은 기타 형태의 심장병 여기서 쭉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폐성 심장병 폐순환 아니면 주상경화증 이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중간에 뭐 빼먹은 게 있죠. 식도 점맥류 아니면은 위 점맥류가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뇌혈관이랑 양성 뇌종양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손해보험은 뭐 나름 장점이 있어요. 나름 장점이 있지만 중간에 아무래도 식도 점맥류 그 위 점맥류가 보장이 안 된다. 자, 그 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메르츠예요. 메르츠는 82대에서 아무래도 심장질환에서 쭉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모든 보험사가 보장이 똑같이 되다 보니까 뭐 똑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중간에 칸이 좀 비어 있죠. 예, 폐색 적증 아니면은 기타 폐성 신장 질환 아니면 폐혈관의 기타 질환이 보장이 안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동맥류 아니면 식도 점맥류가 똑같이 보장이 안 된다. 그 여기 보시면 출혈 동반하지 않는 식도 점맥류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달리 분류된 질환의 출혈에 동반한 식도 점맥류가 보장이 안 되고 위 점맥류까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츠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항목이 안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노란색 KB손해보험이에요. 신장질환 그리고 112대에서 똑같이 보장이 쭉쭉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근데 칸이 많이 비어있죠. 여기 보시면은 죽상경화증 그리고 대동맥 동맥의 박리 그 식도 정맥류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수술비 같은 경우는 112대에서 나머지 부분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화나 아니 메디치처럼 똑같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칸이 이렇게 많아. 근데 KB손해보험의 이대질에서는 밑에 뭐 뇌혈관 아니면 양성 정맥류가 똑같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장질환 수술비에서. 그래서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장질환 수술비가 좀 더 부족하다. 물론 112대 특정 엔제 수술비 넣으면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있을지언정 아무래도 심장질환 수술비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현대상이에요. 현대상은 심내혈관 수술비와 그리고 112대 수술비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일단은 아무래도 뭐 만성 류마티스 뭐 허혈성 심장질환은 메리츠 KB 하나손해보험 똑같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밑에 보시면 역시 비어 있어요. 비어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보험사와 똑같이 죽상경화증 그 대동맥 식도정맥류 아니면 식도정맥류 밑에 있고 아니면 달리 분류된 질환의 뭐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그리고 위정맥류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내혈관 수술비에서는 커버가 안 되고요. 하지만 123대 수술비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만 타사와 역시 4개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4개가 뭐냐면 식도정맥류 달리 분류된 질환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는 식도정맥류 그러니까 식도정맥류가 그 보장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타사와 역시 똑같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많이 미흡해요. 그리고 달리 분류된 질환의 출혈에 동반한 식도정맥류 그 위정맥류가 똑같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 123대에서 물론 심내혈관 수술비에서는 똑같이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밑에 딱 보면 현대상은 심내혈관 수술비가 양성 뇌종양이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양성 예종약 은근히 보장 혜택 많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해상에서는 뭐 그 123대에서는 수수비가 됐지만 신너여간 수수비에서는 보장 혜택이 많이 좁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은 주요 신내 5대 혈관 및 양성 예종약 수수비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119대 수수비가 있어요. 자, 밑에 다른 보험사와 똑같이 아무래도 뭐 그 수수비가 예 수수비가 일단은 특정 129 수수비가 일단은 볼게요. 근데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회사들은 위에 예 가장 중요한 게 식도 정맥류가 타산은 다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22대에서 DB손해보험은 129 수수비가 된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세 가지 위 정맥류 아니면 식도 정맥류 그리고 달리 분류된 질환에 출혈 동반하지 않는 식도 정맥류 그리고 출혈을 동반한 식도 정맥류 요 세 가지는 보장이 안 돼요. 119대에서는. 근데 이 부분들은 타사도 똑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왼쪽에 주요 심내 및 5대 혈관 양성 예종약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자, 밑에는 다 보장이 돼요. DB손해보험에서는. 하지만 KB는 정말 많이 보장이 안 되고 여기 부분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심내혈관 수습에서 보장이 안 된다. 하지만 DB손해보험에서는 다 보장이 I982부터 밑에 D3.5.4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고 129 수수비 특정에서는 아무래도 세 가지만 빼놓고 다 보장이 된다. 하지만 나머지 DB나 메리츠나 KB나 하나손해보험은 네 가지가 보장이 안 되지만 이제 DB손해보험은 129에서 한 가지 식도 정맥류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9대에서 아무래도 한 가지만 보장이 좀 더 추가가 되었지만 뭐 주요 심내 및 5대 혈관 그 양성 예종량은 모두 다 수수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KB나 아니면 메리츠나 하나나 현대에서는 뭐 진단 뭐 심내혈관 수수비나 아니면 특정 119대 88대 뭐 여기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DB 손해보험에서는 119 수수비가 타사에서는 네 가지가 보장이 안 되지만 식도 정맥류가 추가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주요 심내 및 5대 혈관 양성 내종량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어떠세요? 내용 좋으셨어요? 진단비나 수수비 정말 DB손해보험이 수수비는 원래 최강자였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수수비 뭐 심내혈관 수수비 그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119대에서도 2대 진단비와 수수비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부정맥 진단비 하나만 보장이 안 되지만 나머지 I20서부터 I50까지 I49 빼놓고는 다 보장이 되고 일단 염증계 질환 KB손해보험이 염증계에서 보장이 됐지만 이거 플러스 알파로 아무래도 염증계 플러스 심자판막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비 그리고 2대 질환 진단금 이런 부분 쪽을 선택을 하신다면 그리고 표준형 그리고 유병자보험 그리고 어린이보험 모두 다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심장판막, 심장염증 그리고 진단비 이 모든 걸 원하시면 DB손해보험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